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 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 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입니다. 9월 과일과 과채의 출하량과 가격을 전망해 봅니다. 먼저 사과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살펴보면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추석용 사과인 홍로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이에 따라 9월 사과 출하량은 역시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석 성수기 홍로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5kg 상품 기준 6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9월 홍로 가격은 출하량 감소와 추석의 영향으로 10kg 상품 기준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올해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 대비 8% 감소한 4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되고 9월 전체 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성수기 신고 가격은 7.5kg 상품 기준 3만 8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고 9월 신고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늦은 추석 영향으로 15kg 상품 기준 5만 1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귤의 출하량과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9월 하우스 온주 출하량은 출하를 종료한 농가가 많아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하우스 온주 가격은 2만 4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포도의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9월 캠베럴리와 거봉의 출하량은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고 샤인머스켓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9월 캠베럴리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거봉 역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추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월 복숭아의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면 복숭아 출하량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입니다. 천도계인 환타지아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4만 6천 원에서 5만 원이고 유목계인 엘버트 가격은 4kg 상품 기준 2만 8천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단감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추석 성수기 단감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고 9월 출하량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추석 성수기 서촌 조생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3만 4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9월 서촌 조생 가격은 2만 6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9월 과채의 품목별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의 출하 면적과 단수가 증가하면서 9월 고추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 생육이 양호한 백다다기 오이와 취청 오이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 백다다기 오이와 취청 오이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애호박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출하량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파프리카는 출하 면적이 줄지만 지난해에 비해 생육이 양호해 단수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 토마토는 출하 면적이 늘어나지만 단수가 줄어들면서 출하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출하량이 증가한 애호박과 파프리카의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출하량이 감소한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 토마토의 가격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참외와 수박의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참외는 출하 면적이 줄어들지만 작황이 좋아 단수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줄어들면서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출하량이 증가한 참외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출하량이 감소한 수박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9월 주요 과채의 정식 의향을 살펴봅니다. 수박과 딸기, 이 고추와 백다다기 오이, 파프리카의 정식 의향이 전년 대비 늘어나는 반면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취청 오이는 비슷하고 일반 토마토와 애호박의 정식 의향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여름 사상 유례가 없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에 탄저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빗물로 인해 감염되는 탄저병은 올해처럼 장마가 길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 발병이 촉진될 수 있는데요. 9월 중순까지 탄저병이 발병되는 만큼 방제 작업을 철저히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저병에 걸린 사과 같은 과일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하는 등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